안녕하세요. 드럼 창고 장시찬입니다. 오늘 카더라 3회 하려고 지금 밤 12시, 아니, 새벽 1시 30분인데요. 제가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은 지금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영업도 안 하고, 내일 영업을 하실, 혼자 와서 할 거긴 한데, 사실 영업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매장이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을 혹시나 혹시 모시면 뭐 받겠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을 텐데, 저희 10월 달부터 주 이제 6일제로 다시 바꿔서 토요일 날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에 이제, 아니, 저희랑, 저랑 출고 방송을 같이 하는 우리 종길 사원이랑 같이 이제 토장, 아니, 토요일에는 매장이 있을 건데요. 매장에서의 토요일은 이제 오후 10시부터, 이거 좀 지우면서 할게요. 이게 했던 거라 아시죠? 오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업무보다는 어차피 토요일은 택배가 못 나가요.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럼도 많이 있겠다. 좀 드럼 관련한 상담이나 그러니까 대면 상담이요. 오셔서 예,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고민거리 있으면 좀 오셔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이제 드럼도 많이 있으니까 쳐보시고 이제 약간 살짝 놀자 데이 마냥 플레이 데이 마냥 이렇게 그날은 어떤 판매 위주보다는 시연하는 거 위주로 아니면 이제 뭔가 좀 클래스 같은 걸 열어가지고 강좌 위주로 해서 좀 판매랑은 조금 별개의 날로 좀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공지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일 6시에 출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판매된 것 중에 조금 이제 재미있을 법한 거, 아니면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저희 종길 사원이랑 같이 한 10분, 15분 방송하니까, 일단 계획은 6시거든요. 오후 6시에 이제 항상 시작할 건데, 짧게 짧게 라이브 할 건데, 그거 봐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날, 그러니까 어제 10월 2일 날은 못 찍었어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그냥 소화제 먹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못 찍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을 때는 그냥 결방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6시에 하긴 할 건데 너무 스티키하게 완벽하게 준수하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러프하게 어떤 사정이 있거나 너무 바쁘거나 이렇게 하면 딜레이도 되고 아니면은 좀 제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한 방송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카드라 2회 했던 게 남아있어서 지울 건데, 뭐 이거 다 아시죠? DW, 카드라 2회 아시죠? DW가 카만이 갖고 있던 여러 브랜드를 같이 산 얘기, M&A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누가 수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코스모스는 펄, 질전, 빅펄스, 레모, 파이스테, LP, 롤랜드, DW 등등의 브랜드를 수입하는 수입사고요. 그 다음에 심노는 사비안, 프로마크, 에반스, 퓨어 사운드, 마펙스 등등의 브랜드를 수입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KPBO는 그레치, 지브랄타, 이스탄불, 딕슨 뭐 이런 것들 수입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서울타악기는 소노, 마이널, 토카, 터키시, 뭐 베이터 이런 등등의 걸 수입하는 회사고, 여기까지가 빅3이고요. 사실은 서울타악기도 엄청 크기 때문에 타악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 일반 악기에서는 빅3로 보겠지만 우리 타악 쪽에서는 빅4로 봐야 더 맞다는 얘기. 이것까지 아시면 뭐 복습은 끝난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은 되게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아,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때는 아직 카더라 2회를 못 올렸어요. 지금 집에다가 인코딩 걸어놓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동안은 카더라 2회가 안 올라가서 2회의 반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회의 반응을 봤을 땐 다들 좋아해 주셔서 악기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 저처럼.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한번 싹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은 재미없으실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재밌을 텐데, 그냥 관심 있는 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1회 때 보니까 요약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계시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 굳이 카더라가 요약까지 해서 그럴 만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뭘 저걸 요약까지 해서 알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일단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그냥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 좀 했었어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보면 되지. 왜 저걸 요약본을 봐가면서 패스해야 될 만한, 카드라가 그럴 만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라는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알아서 그냥 생각해서 해주세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2회. 카드라까지 다시 쓰죠. 예. 약간 이게 지금 물티슈를 지우고 있어서 약간 말라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일단은 뭘 얘기할까요? 일단은 이 공간 되게 좀 괜찮죠. 아마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보기에 괜찮으실 텐데 지금 살짝 지금 화면으로는 뭐 저기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칠판을 치우고 지금 각도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원래 공간에서 그거를 다시 틀어서 이제 제대로 해드리면은 꽤나 그래도 널찍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되게 좀 보기 좋고 여기서는 뭘 해도 다 괜찮겠는데 싶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저도 너무 기쁘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빡 한 게 아니라 다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도움 주신 분들 좀 제가 읊어드리려고 일단은 이 인테리어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조명 빼고 조명이나 인테리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아마 호원대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박훈선 씨라고 드러머였죠. 호원대 1, 2기로 알고 있는데 1기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거의 저랑 동갑이고 저보다 조금 어릴 거예요. 동갑까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훈선 씨 되게 드럼 잘 치는 분인데 그 명성교회에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근데 아 참고로 이번에 결혼한답니다. 10월 9일날 한글날 결혼한대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갑니다. 아무튼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하셨어요. 한 2년 전, 3년 전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3년 만에 꽤나 자리를 잘 잡으셔서 꽤나 약간 잘 팔리는 반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벌써. 근데 아무튼 이거 도움 주셔가지고 이것들 다 엄청 싸게 해주셨어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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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해주셔서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드러머에서 인테리어로 넘어간 얘기. 이분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음악을 이분은 사실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뭐 일이 안 되고 뭐 돈이 안 벌려서 포기한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분 같지 않더라도 음악을 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그 김대영 선생님이랑 하는 또 최진건 씨랑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좀 한 번쯤 다뤄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뭐 자세한 얘기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박훈선 씨가 크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김승희 고객님이라고 있어요. 예, 네, 고객님이었어요. 지금도 고객님이에요. 이 고객님이 하루 만에 이 조명을 다 엄청 이쁘게 진짜 완전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이분도 이제 금액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거의 재료값만 받으셨어요. 예. 뭐 이제 얘기하지 말아 달라기 때문에 저도 얘기 안 할 거긴 한데 뭐 물론 이제 훈선 씨한테 한 것도 얘기 안 할 건데 아무튼 둘 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특히나 훈선 씨는 인테리어업으로 넘어간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워낙 사람 자체가 좀 꼼꼼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 훈선 씨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드럼 자체가 되게 좀 우직하잖아요. 성격 사람 성격이 우직하다 보니까 좀 그게 나오잖아요. 승희 아무튼 그래서 예, 그래서 되게 일단은 너무 괜찮으신 분이고요. 뭔 얘기야?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승희 고객님은 저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아니래요. 이 백화점이나 대기업 거에 그 조명 공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필요로 의해서 이분한테 연락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드럼이라는 매개체로 어떻게 다이렉트로 알다 보니까 된 거지 이 업계를 거슬러 올라가서는 절대 이분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동네에서 이렇게 3대3 야구하는데 마이클 조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어쩌지? 그 직원까지 데리고 오셔서 하셨는데도 진짜 금액을 너무 적게 받으셔서
아, 제가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 계속 쓰는 동안 계속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 떠나서도 감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아, 이분은 이제 죄송해요. 지우기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지우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로데에서 나오는 그 카메라용 무선 마이크예요. 모델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데에서 무선 마이크 이걸로는 아마 이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로데라고, 로데. 아니다. 대. 네, 로데라고 해서, 예, 비디오 마이크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고, 그 요즘 블로그 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비디오 브이로그 하시는 분, 이나 뭐 영상 촬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죠. 로데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용 마이크 전문 회사 브랜드. 거기서 협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라이브 찍는 거, 그러니까 김대영 선생님이랑 이제 드러머 최신권 씨랑 하는 그 방송에 쓰라고 저희한테 이핀 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이 비싸요. 한, 개당 한 51만 원인가 49만 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두 세트를, 주신 건 아니고, 좀 싸게, 많이 싸게 할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부담 없이 이거를 쓸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그동안 한 드럼 창고 하는 동안, 8년 동안, 소니만 썼습니다. 사실, 아마 이런, 그러니까 카메라에 다는 무선 마이크, 이런 핀 마이크 용으로는 소니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소니가 거의 독보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로데 쪽에서 이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쓰게 됐는데, 1회 때 쓰고 2회 때는 제가 망쳤어요. 왜냐면 카메라, 그때 다른 것 때문에 카메라 볼륨 어쩌고저쩌고 조절하다가 이거를 데시벨, 업데시벨을 해놓은 상태로 그냥 또 카더라 2회를 찍는 바람에 보니까, 아, 이게 손을 쓸수 없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1회 때랑 지금 3회 때 모니터링 잠깐 했는데, 이미 이거 찍기 전에 잠깐 한 30초, 20초 찍어서 그 모니터링 했거든요. 근데, 아,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카메라용으로 지금 저처럼 이런 핀 마이크 무선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소니만 보지 마시고, 이 로데 거꼭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협찬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좀 평가가 써보니까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래서 딱히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누를 것도 없고 되게 살짝 믹싱돼가지고 되게 약간 잡소리 싹 없고 감도도 되게 좋고, 아, 되게 여러모로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소니가 제가 알기로 네이버 최저가 치면 한 60만 원 초반대 나오거든요. 중고가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지는데, 로데 이거는 새 거가 49만 8천 원인가 51만 얼마인가 아무튼 그 근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시면 아마, 정말 소니보다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도와주신 분들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김대영 선생님이랑 최신권 씨랑 하는 거기에는 벌써 협찬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장 방송 시작할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얘기가 더 마무리 되려면 몇 주가 더 걸려서 아마 차곡차곡 이제 협찬이 챙겨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약간 PPL 마냥 중간중간 광고하려고요. 이게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뭐 그렇게 노골적인 광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다 말랐으니까. 아, 이거는 안 지울게요. 이거는 나름 그래도 협찬이라, 예, 물론 제가 제돈 주고 사긴 했는데 엄청 싸게 샀기 때문에 샀다고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찬이니까 로데, 예, 요 마이크입니다. 네. 자, 이제 카더라. 3회. 3회는, 제목, 심벌에 대한 요모저모. 네,
어느 한 브랜드를 딱 집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갈게요. 그래서 약간 잡소리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이걸 이 잡소리 한번 싹 저랑 같이 훑은 다음에 다음부터 이제 신벌 각각의 브랜드에 대해 깊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벌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예비 동작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할게요. 네, 뭐 잘 나오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난번처럼 신벌을 이제 어느 브랜드가 어느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가 좀 편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그때처럼 해볼게요. 코스모스가 수입하는 신벌은 코스모스. 대표적으로 질전이 있죠. 우리 옛날 분들은 질드진이라고도 불렀던 그 질전. 그리고 파이스테가 있습니다. 파이스테가 있고, 요 두 개만 있을 거예요. 네. 생각나면 또 적어드릴게요. 아마 두 개 맞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로 심노. 네. 심노는 사비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래도 뭐, 하나밖에 없지만, 사비안이면 괜찮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KPBO.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가 빅3, 서울대 학기까지 하면 빅4, 아시죠? KPBO는 이스탄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중에서도 아곱을 수입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아곱과 멜멧은 완벽하게 다른 회사예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얘기할게요. 뭐 긴 내용은 아니어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 아곱. 그리고 과거에는 바실레이아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타기는 서울타악기는 대표적으로 마이널, 네. 드러머 곽준용 씨랑 엄주원 씨랑 그 드러머 김지현 씨도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아무튼 이제 엔도저도 꽤 있어요. 뭐 질전이야 당연히 제일 많고 사비안에는 엔도저와 김승호 씨가 대표적이죠. 이스탄불 아곱에는 꽤 많아요. 이스탄불 아곱이 작년도에 이제 이 KPBO가 작년에 잡았거든요. 이스탄불 아곱을.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좀 세게 한다고 해서 엔도저를 꽤 많이 뽑았는데 엔도저가 좀 약간 일단 분야별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몇 뽑고 그다음에 그 공연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뽑고 또 예배 쪽에서도 몇 분 이제 엔도저로 뽑고 해가지고 아티스트가 꽤 많은 편인데 잠깐 읊어드리면 일단은 연주 쪽에서는 임주찬 씨 아시죠? 그리고 김영진 씨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민 씨도 이스탄불하고 아티스트입니다. 아직 이렇게 대놓고 빡 발표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벌 아티스트 된 지 꽤 많이 지났어요. 아마 올해 초에 1, 2월 달인가? 그때쯤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하셨을 거예요. 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추웠어요, 그때가. 눈 오고 추울 때였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꽤 많습니다. 잠깐 아티스트 얘기했는데 그리고 마이너 말고 터키시도 있어요. 터키시라고 이제 터키산 수공 심벌 브랜드인데 자체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아 잠깐만 네 여기 서울타기 아니 드럼콜이 하나만 넣을게요. 뭐 굵직굵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 법한 거라 로벤스워트라고 들어보셨죠? 로벤스워트는 드럼코리아가 만든 자체 브랜드예요. 생산은 OEM, 그러니까 OEM 생산은 터키에다 맡겼는데 이 브랜드 자체는 드럼코리아 겁니다. 바실레이아도 KPBO가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공장을 어디로 옮겨도 항상 브랜드는 계속 드럼코리아에 있을 거예요.
KPBO는 바실리아를 이스탄불 악업을 잡으면서 이제 단종시켰어요. 이렇게 약간 둘이 겹치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하나에만 이제 집중하겠다 하셔서 바실레이아를 단종시켰지만, 이스탄불 악업은 과거에도 꽤 여러 수입사를 옮겨다닌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그렇게 옮겨서 이제 KPBO를 떠난다면 다시 그때 가서는 바실레이아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바실레이아는 KPBO가 만든 자체 브랜드니까. 자, 대충 요 정도. 아, 아나톨리안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나톨리아는 원래 코스모스 거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코스모스 거였는데, 코스모스가 올해 초에 파이스테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얘를 이제 팽시켰거든요? 팽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아나톨리안에다가 조금 쏟던 그 돈을 파이스테아에다가 몰빵을 해요. 그만큼 파이스테아가 지금 코스모스한테는 좀큰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목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더좀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원체 좋은 브랜드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아나톨리안이 갈 곳을 이러하다가 그걸 드럼코리아가 잡았어요. 사실 뭐 나름 생각이 있어서 잡았겠죠. 둘이 겹치긴 해요. 많이 겹치죠, 사실은. 근데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잠깐. 아, 얘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무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심벌은 가장 처음에는 질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질전, 영어로는 ZILD JIAN. 사람 이름입니다. 그 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질전 가문할 때 그, 저는 이제 장실장, 장요셉이니까 장씨잖아요. 질전 씨인 거죠. 이 질전을 알아야 되는 게 왜냐, 왜 알아야 되냐면요. 그 자동차의 역사가 벤츠의 역사랑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발명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질전의 역사가 심벌의 역사랑 같이 갑니다. 왜냐면은 과거의 질전은 지금의 이런 실용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런 대중음악에 사용되는 그 심벌의 기원은 터키로 넘어갑니다. 터키가 종주국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시작 발원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 심벌은 그때가 터키가 왕정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제사용 악기였어요. 악기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만들게 못하고 한 가문을 정해서 니네는 대대로 이 제사에 사용되는 이 심벌만 만들어 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질전 가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전이 터키가 왕정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신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면서 질전이 자기들의 심벌을 여러 해외에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때 당시 이제 질전이 터키에서 갖고 있던 공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공장들인지 공장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마스터라고 할수 있는 이 공장 안에서 질전 이 가문 말고 실제로 이제 막 두들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마스터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가장 연차가 많이 쌓였던 그 마스터가 이름이 아곱이었어요. 네. 아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떠난 다음에 터키에서 이제 갈곳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자체 브랜드를 막 만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의 악업이죠. 이스탄불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탄불 악업이 아니라 그냥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탄불 악업이, 악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미스죠. 대장장인데 좀 이제 마스터 스미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투자자로 마흐멧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동업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죠. 나중에 뭐 의견 차가 있는지 어쩐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야, 우리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은 둘다 같이 쓰자. 하지만 절대 그냥
이스탄불이라고만 쓰지 않기로 하고 꼭 니네는 아굽이라고 붙이고 우리는 꼭 마흐멧이라고 붙일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항상 이스탄불은 이렇게 같이 써야지 이렇게만 쓰면은 이거는 이둘 간의 계약 관계를 해치는 거라 둘다좀 미묘하게 그거를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이스탄불 처음에 마케팅 할때 이스탄불 아굴 빼고 이스탄불만 했던 적이 잠깐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클레임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된다고 저희가 과거에 마음에시랑 해놓은 게 있어서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계약을 깨는 거라 좀이 부분은 꼭좀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스탄불 얘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이둘 간의 심벌 차이는 그럼 뭐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같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달 전에 드럼몰에 그 Q&A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뭐 심벌에 대해서 누가 막 물어보고 누군 막 대답하고 하는데 딱 보니까 그분 약간 키보드 워리어야. 안 써봤어. 답변은 되게 많이 해. 사비아는 어쩌고요. 뭐 마인들은 어쩌고요. 질전은 어쩌고요. 이스탄불은 어쩌고요. 근데 막 여러 브랜드를 막 하면서 막다 써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딱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이거 안 써봤는데 하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그분이 그때 누군지 아이디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스탄불 아굽이랑 말면 할때뭐 이게 둘이 뭐 거기서 거기다. 이 같은 돈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이 둘은 달라요. 완벽하게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아굽은 대부분 다 심벌이 얇아요. 얇다. 마흐멧은 대부분 다 심벌이 두껍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심벌이요 인치가 작아지고 얇아질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해져요. 그 원래 항상 나와야 되는 그 소리를 똑같이 내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심벌이 커지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편차가 거의 안 생기면서 누구나 다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두껍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얇은데 편차가 거의 없고 되게 일률적으로 대부분 다잘 맞는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진짜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탄불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에 좀 질전을 너무 좋아하는, 과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스탄불 아굽은 거의 질전 사비한 만큼이나 도달했어요. 이미 도달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심벌을 받아보고 소리 들어보면은, 아, 이게 내가 알던 그 이스탄불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사실은. 아무튼 이 가는 길이 완벽하게 달라서 용도도 좀 많이 달라서 힘이 필요하다. 난 락에다 쓸 거다. 그러면 사실은 마흐멧이라는 이 브랜드가 더 적합하고요. 나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풍성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류의 것들은 대부분 다 아굽에서. 그래서 재즈 드러머들이 쓰는 이스탄불은 거의 다 아굽이에요. 얘네들은 재즈 심벌이라고 만들긴 만들어도 정확히 얘기하면 재즈 심벌은 아니고 약간 밥 심벌? 옛날에 여기서 그 토니 윌리엄스 뭐 맞나요? 토니 윌리엄스 맞나? 무슨 이렇게 기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두껍더라고요. 이 냄쇼 가서 쳐봤었는데 그것마저도 두껍더라고요. 어쨌든 이 둘은 가는 길도 다르고 제가 볼땐 실력도 달라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돈밖에 없었어. 얘는 실력이 있었고. 근데 그 둘이 나중에 짝이졌어. 그러면은 뭐 얘는 계속 실력이 가겠죠.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 있던 그 기술자들 몇 명을 빼와서 한 거라 약간 예 그래서 얘네가 이 아굽이 마흐멧은 아니고요 아굽이 얘네 홈페이지도 가면은 지네 슬로건이 플레이 더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질전이 떠난 마당에는 우리가 터키에서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름의 일리는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지랄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얘네 논리로는 꽤나 일리는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질전 가문이 운영하던 그 공장에서 많은 이제 일하시는 스미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들이
대장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신발 장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지금은 나와가지고 자체로 회사를 만든 분들이 많다고 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이들 유명해져 있는 뭐 보스퍼러스니, 아나톨리안이니, 마스터워크니, 뭐 그런 분들, 드릴이니, 이런, 드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 다 시차로 올라가면 질전에, 아이고, 네. 질전의 그 공방에서 같이 신발을 만들던 그 장인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카더라 아시죠? 더 정확한 정보나 이런 걸 찾으시려면은 구글 검색을 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도 다소 틀릴 수 있다는 얘기 꼭 전달하고요. 자, 어쨌든 신발에 그런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뭐 하는 김에, 네. 질전의 형제 회사인 사비안이 있죠. 사비안. 네, 사비안은 캐나다예요. 캐나다. 여기는 USA. 네, 질전은 USA. 아실 거예요. 그 사비안의 그 뭐야? 창립자는 로버트 질전입니다. 그리고 질전은 그냥 원래 질전이고, 당연히 관계가 있어 보이죠. 성이 질전이니까. 원래 질전은 가문 대대로 첫째 아들한테만 가업을 물려주는 게 전통이었대요. 로버트 질전은 둘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심벌 회사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회사를 차려내버렸죠. 근데 과거에 이제 회사를 차리기 전에도 질전이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공장이 K공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K를 만들던 그 공장이었고, 거기에 로버트 질전이 이제 관리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심벌 장인들 중에서도 꽤 괜찮게 잘 만드는 장인들이 그 사비안에 있었다. 초기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그런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뭐 정확한 건 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이 사비아는, 네, 이 로버트 질전에 세 아들이 있는데, 앞자, 그 세 아들의 그 이름의 앞자를 딴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거 아마 AN은 아마 앤드류나 뭐 앤디 뭐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세 아들이거든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괜찮아요. 참고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